안녕하세요. 부가남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상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번호는 2022 타경 112434-3번이고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07-1번지 신내 골드플라자 1층 103호 되겠습니다. 지금 물건 종별은 상가고요. 건물 면적은 15.74평, 전용 면적으로 약 한 16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 지금 감정가가 6억 9,600이고 매각기일은 10월 11일 되겠습니다. 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랑구 신내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심에서부터 한 2시 방향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6호선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태릉 입구, 화랑대, 봉화산, 신내역 종점이 되고 신내역은 경춘선하고 이제 더블 역세권 되겠죠. 여기 신내역에서 요 위로 위치한 해당 물건지가 되겠으며 주변을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두 개 크게 보이고요. 육군 사관학교가 있고 주변으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이렇게 도로교통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죠. 딱 봤을 때 항아리 상권이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물건입니다. 네, 지금 해당 물건 103호가 위치한 근린상가 프라자 건물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횡단보도 앞에 바로 위치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거 103호고 지금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 지금 다 나왔는데 다 공실이에요. 예, 해당 물건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옆 건물에 보면 1층에 스포츠클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1층 상권이 그냥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인 아이스크림, 그다음 미장원 이렇게 입점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이 103호는 공실입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을 보면 뭐 치과, 태권도장, 음악학원 이렇게 상층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3호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휑합니다. 지금 한 번도 입점이 안 된 그런 빈 공실 상가로 보이고요. 1층 101호, 102호, 103호가 쭉 이렇게 셋 다 공실이다 보니까 좀 휑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 배치도를 보면 1층인데 지금 101호부터 108호까지 있는데 101호, 102호, 103호, 그 다음에 106, 107, 108호 6개가 동시에 경매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04호가 미용실, 105호가 무인 아이스크림점으로 현재 이용 중이고 나머지 6개는 다 공실이자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 그렇다면 왜 1층이 8개 중 6개가 공실일까? 좀 그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 위성지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입지상으로 여기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신내역이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약간 아파트 단지 핵심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 좀 치우쳐서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세대분들은 주변에 있는 근린생활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이렇게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요 해당 물건지가 있는 상가를 이용할지는 좀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봤는데요. 지금 아파트 세대 수가 여기는 1,402세대, 여기는 1,896세대, 여기는 339세대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3,637세대의 배우 세대가 있는 규모가 나름 작진 않아요. 2,000세대가 넘어가면 근린생활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빵집이라든지 그다음 병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상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3,600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메인 집객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이 6호선 신내역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3,600세대의 주민들은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 방향의 무게 중심이 치우칩니다. 북쪽으로 가기보다는 남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물건 경매 물건은 주동선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즉 주동선에 위치한 상가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되겠으며 해당 경매 물건 주변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서 배우 세대는 없습니다. 즉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3,600세대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남쪽으로 움직여서 이 상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는 적겠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되고요. 이 아파트 단지마다 보면 단지 내 상가들이 있는데
특히 얘는 이 물건은 1층이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 1층 물건과 경쟁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이 단지 내 상가를 이길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면, 만약에 106동에 제가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저는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할지 아니면 해당 경매 물건을 이용할지 그냥 거리상으로 딱 명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106동 주민이라면 이 상가를 이용하려면 약 500m를 걸어가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는 1분 만에 갈 수 있죠. 네, 여기는 신내 우디안 1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모습인데요. 지금 1층으로 도로를 따라서 길게 지금 단지 내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뭐 파리바게트도 보이고, 부동산, 피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점, 그 다음에 미용실 등등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결국 이 단지 내 상가와 대비해서 1층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경매 물건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단지 내 상가에 웬만한 업종들이 다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시장 포레 아파트에 203동에 만약에 사는 주민이라면 단지 내 상가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1분 거리인데, 경매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8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고, 또 심지어 지형상 보면은 이쪽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데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106동 주민이나 203동 주민이나 이 1층 해당 경매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보로. 더 안 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경매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여기 근처 102동부터 116동 5개 동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단지 내 상가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니 약 400세대 정도만 요 물건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해당 경매 물건은 약 4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3600세대가 아니라 400세대가 이용하는 1층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가가 총 8개 중에 6개가 공실인 이유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사실 요 물건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요런 상가 겉으로 딱 봤을 때는 항원의 상가이고 오 좋아 보이네 라고 하지만 주동선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상가는 피하시라는 의미에서 요 물건을 한번 잡아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가가 무조건 못 쓰는 상가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요 입지에 맞게 배달 업종을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치킨이나 피자 요런 요 3600세대를 전부 커버하는 그런 배달 업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 임대료는 좀 낮아지겠죠. 적합이 임대료는 평당 한 5만에서 6만원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약 16평으로 잡고 5만원을 하면 임대료가 한 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보증금 첫 번에는 80만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수익률 지금 금리로 따졌을 때 한 6%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산을 하면 80 곱하기 12달이니까 960만원이고요. 여기는 금리도 현재 높고 또 공실이 우려가 높기 때문에 1층이지만 수익률 한 6%가 적합할 것 같거든요. 나누기 0.06을 하면은 1억 6천이 나오고, 여기에 보증금 1000만원 하면 1억 7천. 네. 지금 감정가는 6억 9,600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1억 7천짜리 상가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배달을 주로 하는 업종이 들어오면은 임차인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네, 1,080짜리 상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 지역은 오히려 전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세대수 대비해서 단지 내 상가의 공급이 적었습니다. 특히 여기 우디안 아파트 1단지보다는 여기 신내 대시한 포레 아파트 쪽이 단지 내 상가의 공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여기는 대시한 포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모습인데요. 앞서 보신 우디안 1단지보다 세대수가 500세대 정도 더 많습니다. 약 한 1900세대 되는데 오히려 단지 내 상가 수는 훨씬 적어요. 세탁소 있고 마트 있고 그 다음에 정육점, 그 다음에 부동산 미용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있고, 상층부는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약국, 연합원 이렇게 있고 편의점까지 있는데, 1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 8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900세대에 1층이 9칸밖에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이 대시양 포레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이 지역에서는 1등 투자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을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좀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조금 입지가 특이한 게
근린상가 프라자 빌딩의 공급이 굉장히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즉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층, 3층, 4층 상층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의원, 그 다음에 학원들, 3600세대들이 이용하는 그 학원들, 병원들 그런 공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물건도 보시면은 그 2층, 3층, 4층은 다 채워져 있어요. 병의원이라든지 학원, 태권도장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층부로 투자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LH 직원이었고 이걸 설계를 했으면 저는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개의 큰 덩어리로 아파트 세대수가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 여기가 사실 핵심 라인인데 아유 지금 공원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는 유수지로 잡혀 있는데 유수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공원 이게 녹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오히려 여기 새 필지 있는 근린생활시설 필지가 여기 구석에 끝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이쪽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 조형물이 보이는 저기가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에 근생 필지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현장에 가보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경매 물건 요 빨간색에 있는 예, 이 근린생활시설 필지가 요 두 아파트 약 한 3600세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면 이거는 상가 주인도 좋고 즉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고 또한 여기 3600세대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가까이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필지가 있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거나 병의원을 이용하기도 좋고 생활 상권 인프라가 더 우수해져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항아리 상권이지만 주동선에 잡히지 않는 물건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요런 상권 주동선에 잡히지 않는 상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분석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